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 블로거 혜인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정말 오래오래 기다리셨고 정말 정말 제가 오래오래 준비한 이탈리아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 이탈리아에서 구입한 패션 하울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촬영샷을 전부 다 코디를 해가지고 찍었는데 시원하게 한번 날려먹고요. 재촬영하는 영상이다 보니 다소 리액션이 약하다든지 그럴 수는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긴 말 안고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저 이거 이탈리아 가서 산 거 먹어볼까? 뭔지 모르고 사왔어요 지금. 뭐야 이거? 칩이다 칩! 감자칩이네. 오, 스펀지 손카드 너무 좋아. 마그네틱이래요 이거. 어머, 그냥 감자칩이에요. 맛은 없어요. 잠깐 까져도 먹어가면서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다 나오진 않지만 나 이탈리아에서 구입을 해온 아이들입니다. 우선 백 없는 애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백까지 전부 보여드리려고 백을 다 챙겼는데 얘만 없더라고요. 얘는요 스트라다비우스라는 브랜드의 라이더 조끼예요. 스트라다비우스 사실 국내에 있습니다. IFC몰 가시면 만나볼 수 있는 브랜드인데요. 근데 입어보니까 되게 퀄리티 있고 예쁘길래 샀어요. 49.95유로 M사이즈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런 마무리감 디테일이나 소재가 좀 특이해요. 인조가죽인데 가죽 자체는 되게 탄탄한 편, 되게 박시하게 나와서 어디에나 걸쳐 입어도 되게 괜찮은 제품? 스타일록 마지막 날에 입고 있었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다음은 H&M. H&M에서는 이제 화장품만 사려고 했다가 가니까 또 옷을 보니까 또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먼저 보여드릴 건 셔츠. 이거 맨즈 제품인데요. 하게 좀 추우니까 뭐라도 입을 거 사자 해서 산 게 이런 셔츠입니다. 가격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실제로는 7유로에 구입을 했습니다. 블랙 롱 셔츠에 이렇게 곳곳에 나염이 가득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길게 내려오는 롱 셔츠인데 자켓을 입었을 때 이 뒤에 나염이 보이는 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블랙 그냥 스키니. 완전 몸에 피트 쫙 되는 그런 스키니예요. 저는 36 사이즈를 구입을 했네요. 이 지퍼는 옆 지퍼로 되어 있어서 앞부분이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제품이고요. 진짜 데일리로 입기 좋은 제품. 제 기억에 한 15유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건 니트. 근데 이거 국내에서도 세일하고 있더라고요. 얘서 외국 가서 파브랜드 산 바보야. 오글 패치가 붙어있고 살짝 하이넥이어서 입었을 때 되게 예쁠 것 같더라고요. 15리도 괜찮고 스커트나 스키니에 매치 입기 괜찮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세트예요, 세트. 짜자자, 빨간 세트. 요거는 제가 블로그에 먼저 착용샷을 올렸었는데 면이 진짜 퀄리티 있고요. 되게 쫀쫀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탈리아 브랜드들 한번 쏙쏙 탐구해보러 갑시다. 다음은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해온 아우터 제품인데요. 브랜드 이름이 아마도 제 예상에는 칼리오페 이탈리아. 엄청 저렴했던 스파 브랜드였고요. 그래서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예를 들자면 약간 일본의 지유 같은 느낌이랄까? 짜잔. 봄에도 입을 수 있는 라이더 자켓을 구입을 해왔습니다. 재질은 스웨이드이고요. 이렇게 금색 장식들이 박혀있어요. 지금 딴 게 아니고 등이 프린지예요, 프린지. 랄랑찰랑. 너무 예쁘잖아. 국내에서 팔지도 않고 살려면 돈을 깨줘야 되거든요, 이런 프린지 디테일들. 근데 이거 저 얼마에 구입했게요? 20유로. 안 살 수가 없었다니까. 딱 한 장 남아있었어. 마이 프레셔스. 소매 디테일도 굉장히 꼼꼼하게 들어가 있고요. 주머니에도 이렇게 지퍼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싸게 제일 잘 산 것 같아요. 다음은 OBS에. 이게 OVS라고 되어 있는데요. 발음은 OBS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스파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피렌체 OBS가 진짜 세일 품목도 엄청 많았고 진짜 컸어. 저는 OBS에 구입하실 때는 무조건 피렌체. 블라우스를 두 가지 구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생긴 크롭 블라우스. 스루 시폰 재질이고요. 일단은 레이스가 포인트입니다. 이 레이스 예쁘죠? 34.99유로에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S사이즈. 유럽 브랜드나 미국 브랜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S사이즈보다는 훨씬 커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XS나 그냥 S사이즈 구입하시면 웬만큼 다 잘 맞을 겁니다. 다음 제품도 블라우스인데요. 얘는 좀 모양이 달라요. 드레스형 셔츠라고 할까? 부분부터 셔링이 있어서 이 원피스처럼 팔랑팔랑거리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거는 원피스처럼 입으려고 M사이즈를 구입을 했습니다. 얘도 굉장히 속이 많이 비치는 제품이라서 입으려면 안에 이너 나시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탈리아의 편집샵에서 구입을 한 제품이에요. 편집샵 이름은 이렇게였고요. 로마의 그 트레비 분수 근처에 돌아다니다가 구입을 했거든요. 처음 로마 갔을 때 이걸 딱 보고 살까 말까 좀 비싼데 고민하다가 마지막 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사야겠다, 내 옷이다 싶어서 가서 구입을 해왔습니다. 찡찡찡.
이건 그냥 대박 아니에요. 이건 진짜 대박이야. 이거는 그냥 대박이야. 이거는 이 제품은 149유로에 구입을 했어요. 라스트 원이라는 말에 구입을 했죠. 이 제품 말고도 진짜 여러가지 라이더들이 많았어요. 막 핑크색 섞인 것도 있고 완전 무슨 네온 칼라 막 있는 것도 있고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무난한 라이더가 요거였다는 거, 그 정도면 할 말 다 하지 않았습니까? 브랜드 이름은 네바다라고 그냥 보자마자 와 진짜 세다, 저 누가 입냐 싶은 그런 옷들을 파는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패션위크 때도 입고 갔었어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기 진짜 무슨 거북선이야? 무게도 있고요, 부피도 꽤나 커서 이게 찡이라서 다른 옷들을 다 찢어먹을까봐 핸드캐리로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모셔왔어요. 이 옷은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기싸네. 마지막은 피렌체에서 구입한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입니다. 플로렌스 파운데이션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써있었어요. 그걸로 봤을 때는 피렌체에만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름도 플로레이자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서는 신상품하고 여러분들께 드릴 이벤트 상품을 구입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 가게에 이 옷을 보고 들어갔어요. 짜잔, 오버롤이에요. 오버롤 스트라이프 슬랙스에 앞판이 이렇게 달려있어서 그냥 오버롤로 입는 건데요, 탈부착도 가능해서 그냥 슬랙스로만도 입을 수 있어요. 59.95유로. 하울 찍는다고 계속 모셔만 두고 제대로 입질 못했어. 이제 부지런히 입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이 셔츠. 그거는 그냥 진짜 그냥 기본 셔츠예요.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포인트라고 하자면 이 카라의 아크릴 하트들 뜨드든 뜬뜬. 원래는 49.90유로였는데 14.95유로에 구입을 해왔네요. 똑같은 제품으로 하나 더 구입을 해왔거든요. 이 제품을 오늘 이벤트 선물로 드릴 거예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앞서 소개해드린 모든 옷 제품들을 구입하는데 얼마나 핀 금액이 들었을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금액 차이가 가장 근소하신 분 한 분을 뽑아서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벤트 기한은 딱 5일만 합시다. 5일 동안 진행을 하고 제가 이틀 동안 당첨자분을 선별한 다음에 더보기란에 이벤트 당첨자분을 뽑은 URL을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맞춰주세요. 커플 셔츠. 이렇게 정말 기나긴 이탈리아 시리즈의 마지막 대장정의 마무리를 이탈리아 패션하울로 마치게 되었네요. 정말 오래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벤트 참여하시는 것도 꼭 잊지 마시고요. 꼭 해주세요. 우리 다음에 또 재밌는 패션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와.